이 두 가지 질환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류마TV 원재범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인 중에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손을 많이 사용해서 힘줄염이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손가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자가 항체가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해서 관절의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관절염인데요. 손가락 끝마디가 이제 주로 튀어나온다든지 부어서 아프다,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아픈 경우, 퇴행성 관절염 으로 인한 경우가 많겠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간마디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잘 생기는 부위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증상으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 증상은 조조광직, 그리고 이제 관절 마디가 붓고 아픈 그런 증상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뻣뻣하지만 낮에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뻣뻣함이 풀리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조조광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30분 이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관절이 부어있냐 안 부어있냐 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은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에서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뭐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가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료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혹시 어머님이 손가락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셨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중년 이상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20, 30대에도 아니면 10대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수 없겠고, 증상과 검사 소견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많고 헷갈리는 경우 사실은 많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질환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을 써야 되는 것이고,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한다든지 관절 간격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 호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붓는 위치, 그리고 관절 초음파 소견에서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이는 활막염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진단을 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혈액검사에서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염증 수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잘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더라도 그렇게 지내시던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좋아질 수 있고 진행을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관절 변형을
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연골 재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사치료나 다른 한의학적 치료들을 통해서도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얼리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